자, 오늘 제목 뭡니까? 첫 번째 소담. 이해? 어, 그쵸. 달달이죠. 생명과학의 이해라고 하는 건 이제 1단원 제목이고, 그 생명과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제 배워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일단 나는 항상 수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데, 우리 과학이 파트가 몇 가지로 쪼개지죠? 네 개. 네 개. 뭘로 쪼개집니까? 그치. 물리,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고 지구과학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파트를 쪼개서 배우는 걸까? 과학 과목을 각자 다루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지. 물리라고 하는 건 뭘 배우는 걸까? 물리라고 하는 건 물리책 본 적 있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물리에는 일과 에너지, 뭐 전자기, 힘과 그다음에 물질의 운동의 관계들, 이런 것들 주로 배우는 게 뭐예요? 물리. 그리고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입자 물리학이라는 게 또 있는데, 입자들이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런 걸 다루는 게 물리입니다. 앞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화학을 안 하죠? 해요? 아, 하는데 물리 생각 드는 건가? 화학을 배우면 화학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제 화학 속에 이제 여러 입자들이 나옵니다. 고1 때 융합학 배웠으니까 대략은 알겠죠? 쿼크랑 렙톤 배운 거 기억나죠?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물질들을 만들어낸 원자 이상의 것들은 이제 화학에서 배워나가는 얘기지. 화학이라고 하는 건 이 화자가 무슨 화자야? 무슨 화자일까요? 나는 생명과학을 배우러 왔습니다. 이 인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화학의 화자는 변화할 화자죠. 변화의 학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의 학문.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이러한 반응, 뭐 화합이라든가 분해라든가 복분해 등을 통해서, 치환 반응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이때 에너지 출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걸 주로 다루는 게 화학이에요. 그 다음 지구과학은 뭘 배우는 거냐? 지구 전반적, 지구계라고 하는 이 열린계에서, 지구계라고 하는 열린계에서 각각의 지질학, 기상, 천문학, 해양 이런 부분들의 소소한 부분들을 배워나가는 게 지구과학이죠. 움직임의 원리까지를 적용하는 게 지구과학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뭐 생명과학. 생명과학은 뭘 다루고 있어? 말 그대로 생명현상.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학입니다. 특별히 여러 물질들 중에서 생명을 가진 생명체라고 하는 애들만 주로 다루는 게 생명과학이에요. 근데 이 생명과학이 원래 기존의 과목 명칭이 뭐였는지 혹시 알아요? 몰라요? 생명과학 되기 전에. 생명과학 되기 전에는 우리가 생물이라고 배웠어요. 생물. 원래 명칭이 생물이었어요. 근데 왜 과목명이 바뀌었을까? 좀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바꿨을까요? 생물과 생명과학의 차이는 뭘까? 앞으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생명과학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 주는 것도 괜찮죠? 생물과 생명과학의 차이는 뭘까?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자, 생물과 생명과학의 가장 큰 차이는, 생물은 전반적인 생명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는 거는 꽤나 이제 여러 동물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살펴봤었어. 근데 생명과학은 철저히 누구 중심이냐? 인간 중심. 그러다 보니 모든 이야기의 테두리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와요. 그 다음에 이 단원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유전에 대한 부분들,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요. 3단원을 가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소화순환호흡에서 에너지관계, 그 다음에 신경계에서의 움직임들, 그리고 방어작용과 면역,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배우는 게 3단원. 그리고 4단원에 가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자연현상과 인간, 자연 속의 인간의 이런 주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생명과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철저히 인간 중심의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게 많았다면 이제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다뤄지고 있고요. 앞으로 배워나가는 것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지. 우리가 두 달 동안에 속성으로 이 생명과학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 커다란 뼈대는 이해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무조건 인간이 최고야 이건 아니고 이 생태계의 속에 포함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이런 좀 되게 철학적이긴 한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까지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여러 생명현상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생명과학의 역사는 길었을까 짧았을까? 길었을까 짧았을까? 길었을까 짧았을까? 굉장히 짧았습니다.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이 토대가 마련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 원래는 생물학으로부터 출발을 한 거니까. 인간도 어쨌든 생명체니까 생명체 전체적인 것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았지만 생명과학은 좀 더 인간 중심의 학문이 좀 되었지. 고대로 가자면 고대에 있었던 여러 이제 철학자들로부터 과학이 출발을 했잖아요. 철학자들이 과학을 되게 좋아한 건 알죠. 지금은 철학을 하면 과학이랑 빠빠이지만 옛날에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저건 왜 그럴까 고민하고 밝히고 했던 게 철학자들의 원래 본디 자세였잖아요. 여러분, 누가 처음에 생명과학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텔레스 누구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생명과학과 이제 뭐 뭐예요? 관찰과 탐구를 통해 뭘 생물학에 대한 생물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을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로부터 이제 맨 처음 생명과학의 그 토대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나요?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혹시 훅이라는 사람 알아요? 훅? 로버트 훅. 처음 들어봐요? 로버트 훅. 뭐 한 사람이냐면 세포구조를 밝힌 사람이에요. 로버트 훅. 그 코르크 나무 혹시 알까요? 코르크. 코르크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와인 뚜껑에 보면 코르크 막에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코르크의 껍질을 현미경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셀 구조, 방 구조를 가진 애들이 있어서 아 이게 뭐구나, 세포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밝혀내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유명한 학자라고 한다면 또 누가 있을까? 예를 들어 뭐 멘델. 멘델하면 뭐 혹시 떠오르는 거 있나요? 그치, 유전. 뭘 가지고 멘델은 뭘 가지고 유전을 밝혔어요? 뭘 키웠어? 콩. 콩을 키웠죠. 콩 중에서도 무슨 콩? 완두콩을 키웠죠. 완두콩 키워서 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멘델 유전 법칙 밝혀지고 다음 서턴이 염색체를 밝혀냈고 그리고 모건이
이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밝혀냈죠. 맨델의 완두콩 실험을 했거든요. 모건이 초파리를 통해서 이런 교차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관군까지 좀 정리를 한 그런 내용들이죠. 배웠는데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난궁의 융합과학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걸로도 알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할까? 자,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왓슨과 크릭. 이름만 들어봐서 누군지 잘 모르겠죠? 뭘 밝혀냈느냐? DNA.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냈죠. 그러니 현대의 유전학은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게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네? 게놈 프로젝트는 뭐냐? 게놈인데 욕같지만 쥐놈이에요. 쥐놈. 자, 인간의 사람의 유전서열, 사람의 염색체 내에 있는 뭘 밝혀냈느냐? 유전서열을 밝혀냈습니다. 염기의 서열을 밝혀내서 유전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라는 단계까지 왔어요. 아마 미래에 가면 염색체 내에 어느 유전자가 뭘 담당하고 이런 게 다 밝혀졌단 말이에요. 사람의 염색체 내에 굉장히 유전자 지도를 게놈이라고 해요. 지놈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어느 기술까지 가게 됐냐? 코디네이팅 기술까지 가게 되고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거죠. 내 아이는 금발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머리 색깔 결정 유전자를 금발로 싹 바꾸고 금발로 딱 바꾸고 눈은 파란색이면 좋겠습니다. 파란색 착.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점점 이제 그 기술이 가고 있죠. 가장 최근의 연구 기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사람의 머리를 잘라 바꾸는 이런 실험도 했었어요. 아직 그 결과는 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제 원숭이 머리를 바꿔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는 있어요. 원숭이 아닌데 사람 같은 경우는 살인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한 단계까지는 갔었죠. 그렇듯이 이렇게 생명과학은 끊임없이 발전을 나가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이 그러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연구를 하고 탐구하고 했던 과학자들의 이런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직 이제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배우는 입장이지만 우리도 또한 주변 현상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 이건 왜 그렇지? 내가 이걸 한번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어 라고 하는 탐구적 자세만 가진다면 우리도 또한 어찌 보면 과학자라는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관심 있습니까? 미래 꿈이 무엇인가요?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만 왠지 이쪽 계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우리에게 과학은 어떤 도구? 대학 가기 위한 도구. 그래서 기왕에 좀 애정을 가지고 보면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 이러한 연구들을 할 수 있었던 이런 과학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건 바로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가지고 여러 연구를 시행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학적 탐구 방법이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꼽습니다. 뭐가 있죠? 탐구 방법. 뭐가 있죠? 뭐 있을까요? 책을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치. 연역적 탐구 방법.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은 약간의 탐구 방법의 차이가 좀 있는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뭐냐면 뭔가 문제를 인식했을 때
여기 대해서 한번 이건 왜 그럴까?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설을 세워보는 단계가 있고 가설을 뭘 통해서?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결과 도출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 이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에요. 근데 귀납적 탐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탐구 및 관찰을 수행해. 탐구 및 관찰을 수행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탐구 및 관찰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론을 짓는 게 이게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연역 탐구 방법은 가설을 설정하고 증명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귀납적인 탐구 방법은 증명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증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탐구 방법이에요. 그러면 왜 얘는 증명을 하지 않는 걸까? 귀납적 탐구 방법. 왜 증명을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아니, 증명 안 해도 맞을 거예요. 그냥 대충 넘기는 걸까요? 우리는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귀납적 탐구 방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달의 대기 성분은 달의 대기 성분은 산소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달에 가서 실험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직접 달에 가서 채취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귀납탐구는 뭐냐면 내가 못해.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비슷한 어떤 유형이 있을 때 이런 결과치가 나왔어. 또 다른 비슷한 결과치에서 또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럼 아마 내가 궁금한 저것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귀납적인 탐구입니다. 얘는 실험이 불가능해. 실험이 안 되니까 그냥 탐구 및 관찰을 해서 결론을 지우고 그냥 일반화를 시킵니다. 얘도 이렇고 얘도 이렇고 얘도 이러니까 쟤도 그래 라고 결론 내리는 게 귀납적인 탐구 방법이고 연속 탐구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내가 저게 궁금한데 실험을 한번 해봐야지. 실험을 수행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네. 그럼 내 결과대로 나왔으니까 이게 맞아 라고 정리하는 게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죠. 그러면 생명과학은 연역적인 탐구 방법을 많이 쓸까요? 귀납적인 탐구 방법을 많이 쓸까요? 귀납적? 아니요. 연역적인 탐구 방법입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은 주로 이제 지구학, 특히 천문학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게 이거지. 왜냐하면 직접 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관찰할 뿐이죠. 태양의 흑점이 많아지면 지구가 곤란함을 겪는다. 전파 장애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이제 태양 열심히 봐도 흑점 개수가 늘어나면 전파가 일어나니까 아마 이런 인과관계가 있을 거야 라고 결론 짓는 게 예죠. 이런 인과관계.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거의 대부분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증명해냈어요. 훅도 이런 세포 구조를 가진 애들을 보다 보니까 생명체는 세포 구조를 가질 거야. 맨델도 완두콩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해냈던 거고 서턴도 모건도 다 마찬가지죠. 왓슨과 크릭 같은 경우는 염기의 양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현미경을 통해서 이중가성 구조를 밝혀내고 사용해서 유전자 서열 역시 다 일일이다 표본을 구해다가 다 증명해낸 거죠. 이러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연역적인 탐구 방법이 바로 생명과학에서의 주된 탐구 방법이다. 물론 가끔은 이걸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야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처음 듣는 내용인가요? 진짜요? 정말? 중1 과학책을 펴주고 싶지만 참겠어. 중1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인데 아마 대체적으로 그때는 그냥 단순히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지 못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는 생명과학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모든 탐구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실험을 수행을 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건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는데 다 얘 따라가요. 그럼 연역적인 탐구 방법에 이 탐구 수행 방법을 정확히 알면 나머지 실험도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탐구 방법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뭘 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연역적인 탐구 방법에서 그치? 관찰을 해. 관찰하다 보면 뭔가 있어. 이건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뭘 하는 거야? 문제 인식을 하는 거죠. 문제를 인식을 했어. 그럼 문제 인식을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건 왜 그렇지? 라고 의문을 품는 거잖아. 의문을 품는 게 뭐예요? 그치,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을 설정하는 거야. 자, 가설을 설정했어. 그럼 이제 뭐해? 그치, 탐구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 탐구에 따른 실험을 수행을 하죠. 실험을 하고 이제 실험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죠. 뭐예요? 그치, 자료를 해석합니다. 자료를 해석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해. 이 단계에서 내가 만약에 결론 도출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이걸 뭐 하면 돼? 일반화를 시키면 돼요. 일반화를 시키면 돼. 근데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전혀 그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럼 다시 어느 단계로 가는 거야? 아,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다시 어느 단계로? 가설 설정 단계로 가서 또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여기 나온 여러 가지 법칙들, 여러 가지 실험의 결과들이 다 이런 결과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실제로 탐구 수행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죠. 그런 거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기존의 역사적으로 이제 되게 큰 업적을 남겼던 여러 실험들 중에 하나를 해볼까 하는데 뭘 이제 끌어올까 보니까 오른쪽 보니까 이제 옆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플레밍의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을 얻어낸 이 실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옆에 조그만하게 레디의 실험이 있습니다. 레디의 실험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레디의 실험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레디는 뭘 관찰했느냐? 음식물에서 뭐가 나온 걸 봤습니까? 구더기가 나온 걸 봤습니다. 음식물에서 구더기가 발생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의문점을 가진 거지. 의문점을 가진 거지. 구더기는 왜 생길까? 구더기는 왜 생길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거죠. 우리야 구더기는 어떻게 발생한 걸 알아요. 구더기는 왜 만들어집니까? 파리가 알까서 만들어지는 거죠. 파리 새끼가 구더기잖아요. 파리 아가가 몰랐습니까? 파리 아가가 구더기. 구더기는 왜 생길까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 이 유럽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쫙 깔려 있었어. 기독교적 혹시 교회 다닙니까? 그건 알아요. 불교 학생인 건 알지만 나 교회 형도 전광고였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전포커 그런 알바 했었다니까. 진작에 있던 알바예요. 아무튼 교회 불교 학교라는 건 불교를 다닌다는 그런 얘기인가. 신을 믿습니까? 신을 믿으십니까? 뭐 그건 본인 알아서 생각하시고. 내 생각하다가 당시 이제 유럽 세계관이 뭐였냐면은 모든 이제 생명체는 신의 섭리로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이해가 있었어. 신의 섭리로 만들어진다. 즉 뭐였냐면 무생물로부터
생명체가 나온다는 생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퍼졌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아, 다른 색으로 쓸까 헷갈리니까 이거를 자연 발생설이라고 해요. 자연 발생설이라고 해요. 근데 레디가 생각하기엔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 레디가 생각하기엔 이게 아니라 아마 이 구더기를 데리고 오는 누군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음식물 주변에 보니까 뭐가 날아다니고 있었냐면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 그럼 아마 이 파리가 구더기를 만들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즉 뭐는? 구더기는 무엇 때문에 발생할 것이다? 파리 때문에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자 파리가 있는 고기에서 구더기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파리가 있는 고기에서 구더기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실험을 설계해야겠어요? 고기 일단 있어야 되고 재료가 뭐야? 탄소형 일단 고기가 있어야 되고 파리 있어야겠지. 뭐 고기가 있으면 파리 나와서 날아오겠지. 또 자 파리가 있는 고기에서 구더기가 발생한다면 양쪽 고기 중에 한쪽은 파리가 있어야 되고 한쪽은 또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파리가 있는 고기도 만들어야 되고 한쪽은 파리가 없는 고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파리 아닙니다. 딴 데 놓을 수는 없으니까 동일한 주거나에 놓고 파리만 접근 못하게 해야겠지. 파리망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탐구 설계를 쫙 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실험 수행을 할 때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좀 이제 갖고 와볼게. 이 실험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거는 뭐냐? 첫 번째, 대조 실험이라고. 대조 실험이라는 건데 양쪽의 조건을 달리해서 양쪽 조건을 달리해서 실험에 맞는 조건과 그 다음에 이 조건을 가지지 않는 다른 조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수행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레디의 실험에서는 뭐가 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고기니까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그릇에다 고기를 넣어놔. 그릇에다 고기를 이렇게 넣어놓고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딱 넣어놓고 파리란 얘기라는 거지. 파리야 넌 저기만 가서 먹어. 파리 알아 먹을 리는 없죠. 알아 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똑같이 고기를 넣고 한쪽은 파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망으로 이렇게 싸놓고 한쪽은 이렇게 파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때 여기 파리가 있는 고기라고 하는 게 있죠. 파리가 있는 고기에서 구더기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가설을 할 때 파리가 있는 고기라고 설정된 이거 있죠.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실험군. 여기를 실험군이라고 가설이 나와있는 이 내용대로 지금 조건을 맞춰주는 걸 실험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군에 맞서서 그렇지 않은 조건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야? 대조군이 되는 거지. 원래 레디의 실험은 가설이 파리가 접근하지 않은 고기에는 구더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험에서는 실험군 대조군이 바뀌어 있지만 조건을 지금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들을 생각한 건 실험 조건을 맞추지 않는 건 대조군이라고 이렇게 대조 실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조군은 뭐 여러 가지 놔둬도 되겠지. 뭐 이렇게 돼지고기가 마음에 들면 돼지고기 두 개만 닭고기 두 개 소고기 두 개만 이렇게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주느냐 변인이라는 걸 만들어줘. 변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변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조작 변인과 아,
아니. 아니. 독립변인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라는 게 있는데, 독립변인은 내가 자율적으로 조절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독립변인이라고 해. 종속변인은 뭐냐면 이 독립변인에 대하여 결과치, 독립변인의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걸 우리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독립변인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조작변인과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나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는데, 자, 각각을 이야기해보면 조작변인은 뭘 해주는 거냐면 실제로 실험에서 실험에서 조건을 다르게 해주는,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조작변인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레디의 실험에서는 어떤 실험이 지금 되고 있느냐, 레디 실험 어떤 게 되고 있느냐, 고기는 그러면 똑같은 고기를 써야 될까? 서로 다른 고기를 써야 될까? 같은 고기를 써야겠지. 이 용기는 같은 거. 여기서 지금 조작해줄 수 있는 조작변인은 뭐겠어요? 이 실험에서는. 그럼 지금 여기서 조작변인, 그치? 망의 유무가 됩니다. 그치? 그럼 나머지 조건은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똑같게 맞춰줘야 되지. 그럼 나머지 조건을 모두 똑같이 맞춰주는 걸 뭐라고 하면 변인 통제라고 해. 변인 통제. 이거는 조작을 해주지만 나머지는 통제해줘야 되잖아. 그럼 그 나머지 통제 변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 해줘야 되냐? 조건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맞춰주는 걸 우리는 변인 통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자료를 해석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망이 있는 쪽에서는 구더기가 있어 없어? 없었고, 망이 없는 곳에서는 구더기가 있었다. 그럼 결과를 도출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이 뭐한? 파리가 뭐한? 접근한 고기에서 뭐가 생겼다? 구더기가 발생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종속변인 같은 경우는 아까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아까 망의 유무에 따라서 망이 있었던 쪽 그리고 망이 없었던 쪽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망이 있는 구더기가 있어 없어? 없고 여긴 구더기가, 그럼 여기서 종속변인인 걸까? 바로 이게 종속변인이 되는 거지. 독립변인에 의해서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속변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일반화. 그래서 레디가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바로 생물속생설이라는 거예요. 생물 속생설. 이게 뭐냐면 생명체로부터 뭐가 나온다? 생명체가 나온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거지. 이제 또 하나의 실험은 뭐예요? 지금 플레밍의 파스텔을 이렇게 두면 되는 거고요.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게
뭐다? 생명과학에서는 연역성 탐구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아이고. 근데 생물은 무조건 생물에서 나오지. 근데 왜 설일까? 왜 설일까요? 설이나 론 같은 경우는 100% 맞는 얘기는 아니다. 아니다. 왜? 그러면 실험을 통해 증명을 했잖아. 근데 왜 법칙이 안 되고 설이나 론이 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고1 때 배웠던 기억을 하나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고1 때 배웠던 머나먼 그 기억. 1학기 때 1년 전, 1년은 좀 안 됐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을 거예요. 화학 진화설이요. 화학 진화설이요.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나요? 내가 조금 더 기억을 떠올려 줄게. 이때 당시 요 실험에 참가를 했던 이 화학 진화설이 무슨 내용이냐? 간단한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무기물이죠. 무기물로부터 뭐가 생기고 간단한 유기물이 생겨. 그리고 이 간단한 유기물이 뭐가 돼서 복잡한 유기물이 돼서 이 유기물들이 섞여서 뭐가 된다? 유기물 복합체. 그리고 이게 뭘로 됐을 것이다? 원시 생명체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면 조금 더 가서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된다 라고 하는 밀러와 유리의 실험. 그 다음에 복잡한 유기물로부터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이 되는 모파린이나 폭스의 실험. 이거는 생명과학원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배웠던 내용,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1 때 배웠던 거. 이제 다시는 볼 일 없어요. 다시는 볼 일 없어요. 여기까지도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요거 보면 기억나요. 이렇게 돼가지고 방정면에 빵 이렇게 물 흐르고 뭐 코아세르베이트 마이크로스피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쵸? 그게 실험. 근데 화학생활의 핵심은 뭐야? 뭘로부터? 무기물로부터 뭐가 생겼다? 생명체가 생겼다. 무생물로부터 생명이 나타났더라는 거지. 생물속생설이 이게 정설은 정설이지만 이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그럼 최초의 생명체는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이 점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있어. 없는 거지. 어쨌든 나는 부모가 있어. 그럼 부모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내 부모는 내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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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는 누구예요? 모르잖아.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이렇게 탄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화학진화설. 그 외에 뭐 해수 열수구설. 뭐 외래 유입설 여러 가지 썰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탐구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밝혀내서 어느 정도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과학의 탐구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애매한 구석도 있어요. 맨델 유전 법칙이죠. 왜냐하면 맨델의 법칙은 어디나 적용이 되기 때문이야. 하지만 법칙이 아닌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과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궁금증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과학은 계속해서 더 발달을 할 거예요. 발달할 거고 발전할 겁니다. 최근 과학의 동향은 점점 더 밖으로 또 반대로는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유전자까지 더불어 뭐 우리 그 고분자 화합물 그리고 나노물질 이런 거 있잖아요. 나노물질 뭐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이나 플로렌 들어봤죠? 네. 들어보기만 하면 돼.
어차피 다시 만날 거는 화학에서는 만나겠지만 짧게 한번 넘어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점점 더 안으로 안으로 가고 있고 또 점점 더 밖으로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지구 밖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까라는 궁금증, 저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 난 또 인류는 아직 이 태양계조차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만큼도 안 돼. 이제 찔끔 명왕성 이제 막 지나갔어. 명왕성이 넘어가가지고 쭉 이렇게 가고 있어.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보다 더 많은 길을 걸어가야 돼. 그 정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도 우린 잘 모르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자세, 탐구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과연 발전할 수 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야? 남들이 해놓은, 남들이 찾아온 밥상? 열심히 숟가락 떠서 이제 잘 먹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 나는 차마 연구는 못하겠지만 그래, 니들이 연구해놨으니까 어떻게 하자. 네, 니들이 연구해놓은 그 노력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노력이 가상하여 내가 좀 배워줄게, 이런 느낌. 혹시나 이제 꽂혀가지고 재밌겠는데? 이걸 파야지 라고 해서 갈 수도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생명과학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